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날씨가 많이 추워지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최근 베트남의 날씨도 매우 추워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따뜻하게 옷을 입으라고 잊지 마세요. 유학을 가는데 맨 집에 전화해서 저처럼 엄마랑 통화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퇴근 후에 매일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한국에서 온 지 3년 되었는데 매일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실 저와 엄마의 관계는 친한 친구예요. 저는 엄마에게 인생의 모든 것, 모든 비밀, 모든 계획이랑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조언은 받았어요. 21년 인생을 돌이켜보면 모든 전환점, 모든 성취와 어려움에는 엄마의 그림자가 있어요. 엄마는 제가 학교에서 1등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보다 낫고 보상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요구한 적이 다 없어요. 엄마는 건강하고 꿈과 이상을 성취하기를 바라요. 제가 선택하는 모든 길에는 저를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엄마의 신뢰 덕분에 항상 제가 원하는 것은 이루었어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시절에 반장이 되었고 하이품 시내의 최고의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15살에 엄마의 믿음 덕분에 온라인 판매로 첫 돈을 벌었어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엄마가 자본금 100만 원 밀어줬고 초창기 자본 덕분에 지금은 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온라인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시험 공부하던 시절은 떠올리면은 가슴 벅찬 추억이에요. 저는 2년 동안 시내 최고의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항상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했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과외 학원에서 수업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숙제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항상 일찍 일어나서 저를 위해 아침과 점심 식사를 준비해 줬어요. 엄마는 제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사줬어요. 엄마는 매일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라고 저를 깨웠어요.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해변에 나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어요. 엄마는 매 순간 항상 저 옆에 계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이 최고야. 넌 할 수 있어. 너 자신은 믿어야 해.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고 느꼈을 때에도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네가 어디에 있든 내 멋대로 빛나는 게
제가 항상 큰 자신감이 가지고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가 무엇을 하든 엄마가 항상 저를 지지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든수록 사랑한다는 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점차적으로 엄마에게 엄마 사랑한다고 늘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스스로에게 어리석을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저에게 준 모든 것과 함께 엄마는 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는 밤에 제가 엄마께 전화를 했는데 엄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어. 그때 엄마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엄마에게 엄마 사랑한다고 말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든수록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더 많이 아껴두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서 사람의 말은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당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엄마를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시간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사랑은 고백해야 해요. 할수 있을 때 부모님께 사랑의 말은 꼭 말해주세요.